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내일 올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고요. 지금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관전 포인트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훈 KB증권 채권전략팀장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금통위 얘기하기 전에 간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이게 미국 금리하고 우리랑 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예. 잠깐 매로 갔다가 비둘기로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제 그 발언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중립금리가 미국 현재 이제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이제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9월 FOMC 이후부터 한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점도표가 2021년 새로 공개된 점도표가 2020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연준 점도표가 금리를 3회 인상하고 2020년에 1회 더 인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2021년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으면서 내년 뭐 후반쯤 가면은 이제 아마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이 아니냐라고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이제 10월이었죠. 이제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약 한 3%로 추정되는 미국 중립금리보다 현재 정책금리가 상당히 멀리 있다. 그리고 네. 중립금리 이상으로도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매파적으로 발언하면서 시장에 이제 좀 10월 3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냐라고 좀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뭐 연준 클라리다 부의장이라든지 인사들이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가운데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정책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 즉 향후 금리 인상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좀 시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려가면 금리차 때문에 어쨌든 부담감,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속도 조절 그쪽에서 해준다면 우리도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동안 워낙 금리를 못 올렸고 전문가들 맞습니다. 얘기는 예. 늘 지난번에도 그렇고 올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쭤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하는 정도로 못 올리는데 내일은 뭐 금리를 지금으로서는 올릴 가능성이 꽤 높게 점쳐지나 보죠? 예, 네. 지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지난 10월 금통위에는 약 한 60% 수준 정도 인상이 예상되었다면은 네. 내일 금통위는 지금 시장에서 대략 한 뭐 80에서 90% 정도로 인상 전망이 더 좀 높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하는 목표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입니다. 그 물가 안정, 즉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지금 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융 안정, 즉 금융 불균형이라고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금리가 이제 오래되면서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뭐 지난 그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하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한 4명 정도, 절반 이상이 이제 인상을 좀 시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채권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내일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요. 예. 그러면 조금 이런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한 게 내년에 그러면 스탠스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년은 지금 대부분 뭐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동결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경기가 우리도 경기가 이제 그렇죠. 미국처럼 계속 좋다든지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은 이제 물가 안정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경기 측면의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 그러니까 일회성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올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밀려서 할 수 없이 좀 오르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갈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채권 시장 움직임이나 이런 걸 이제 주말쯤 체크를 하다 보면 금리를 올릴 걸로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뭐 조금 지난 10월쯤 올랐다가 최근에 오히려 좀 더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더라고요. 예. 그럼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겁니까? 만약 내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시장, 채권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단기물,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조금 하락이 제한되지만 중장기물 채권금리는 뭐 거의 연중최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금리 인상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기조적으로 더 인상을 할 거냐인데 이제 그렇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면 아마 금리 인상이 마무리다. 그런 좀 선반영 인식 때문에 시장 금리는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뭐 추가 인상을 내년에 시사할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금리 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이 외국인들 스탠스 관련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뭐 기록적으로 얼마 전까지 장을 빼나갔고 채권 시장은 그래도 빠지지 않았는데 9월 이후 2개월 연속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좀 빠졌어요. 그 변화 의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올해도 뭐 계속 있었는데요. 제기가 되었는데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은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 순유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9월 114조 원 외국인 채권 잔고 114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뭐 한 2, 3조 정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본 유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채권은 이제 만기가 있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 대응을 위해서 이제 국채 발행을 그때 늘렸던 10년물 발행했던 채권이 이제 올해 10년이 됐으니까 만기가 돌아왔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만기 상환을 이제 해가면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른 신흥국에 대비해서는 뭐 자본 유출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국가 신용 등급이 뭐 AA 이상이고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가 흑자가 나는 이제 도면화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뭐 찾아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 한미 금리 차도 이제 뭐 앞서 말씀 이제 뭐 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좀 우려가 있었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늦춰진다면은 뭐 그것 때문에 자본 유출이 아주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곧바로 차환 발행이 이어지고 다시 사고 그런 국면이 아니면 10년물 같은 거 장기채들 만기 돌아오니까 일단 팔고 다음 살 시기는 조금 더 기다리고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매도 잡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 금리뿐만 아니라 또 환율이라든지 뭐 다른 영향도 함께 보면서 고려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또 고려하는 게 이제 그 외환 시장에서 이제 스왑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정책금리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역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그만큼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재정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채권 단기물을 사면은 이제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외국인 채권 잔고 예. 증가 요인으로 예,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아비트리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주목하고 있었는데 지나갔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G20 또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주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예, 채권 시장 또 금융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 점검해 주십시오. 예, 가장 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네. 가장 변수는 이제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어떤 대화가 나오느냐인데요.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뭐 펀드멘탈 측면 국내 경기가 아주 뭐 강하게 지금 개선되는 상황도 아니고 통화 정책도 금리 인상도 일회성 그렇다면은 지금 그리고 채권 시장 수급도 굉장히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보다 지금 채권 발행이 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만한 요인은 뭐 무역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정도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번에 단번에 뭐 극적으로 타결이 이제 되지 않는다면은 뭐 금리를 그렇게 크게 상승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뭐 내년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금리 인상이 기조적으로 될 가능성은 낮고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그 무역 분쟁이 어떤 이제 속도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느냐가 가장 채권시장 금리의 방향성을 많이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오늘 미리 KB증권 김상훈 팀장님과 함께 내일 금통위의 움직임들 채권시장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상훈 팀장님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돈 2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